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로 돌아보면 어제 코스피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죠. 장중 내내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좀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몸을 옮긴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닷새 연속 오르면서 510선마저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1900선 지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는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막판 들어서 다시금 19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예,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920포인트에 이제 그 300일이평의 저항을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920포인트 저항, 그리고 이제 1900 이하에서는 강력한 매수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어제 이제 주가가 1920에서 하방 이탈하니까 비웃듯이 또 저저때 전나 왔었어요. 와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이상은 올라간다. 이랬더니 또 올라가니까 오후에 잘못했다는 전화가 또 바리바리 왔는데요. 일단은 1900의 지지는 강력한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택도 아닌 시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혼란을 시키는 분들이 택도 아니게 많은데 진짜 택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 그 300일이평에서 저항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 오늘도 거기에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1900 그 전후에서 매수해가지고 1920 이상에서는 매도의 작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300일이평의 지지 여부다. 300일이평이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지로 어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지금은 우량주라면 쉽게 팔 필요 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오늘 일단은 21일평 저항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하니까 오늘 장중에 고점 매도 후에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보통 보이면 아직까지 이제 랭코 차트가 이제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랭코 차트 형태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의 그 랭코 차트의 저항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1920에서 1930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도 고점 매도해 저점 매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망 차트가 1925포인트까지 집중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 잡기에는 고기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으려면 그물이 펴져야 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고기를 그물이 펴져야 되는데 그물 자체가 지금 그 굉장히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물이 좁은 상태에서 고기가 많이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도 1920 위에서는 강력한 한 매도 후에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말했듯이 일단 종합주가 지수에 그 굉장히 그 삼각관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제 왼쪽에 그 탑과 오른쪽 탑의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어중간한 그런 장세다. 그렇지만 주가에 이 아랫부분이 워낙한 1900이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1900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900 언제든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21일평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21위평 자체가 지금 갈등조에 있습니다. 갈등조란 것은 상승과 하락에서 중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위평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21위평 아래에 있다고 주가가 약세고 21위평 위에 있다고 강세, 그거는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분석한 택도 아닌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위평 자체가 굉장히 둔하고 앞으로 21위평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약세 모양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밑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 찾는 거 보셨죠? 박수 안 칩니까? 좋은 말 할 때. 제가 보시면 제가 했죠. 무게 선물의 무게 중심이 247.50 한 번은 찍을 것이다. 이걸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냐면 18일 전에 한 달 전에 선물의 무게 중심이 247.50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물릴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찍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이 국면 자체가 과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1800 지금 247.50 자체가 지금 지수로 1900 지수입니다. 그래서 1900 지수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900 지수 물론 주가가 위에 올라가 시끄 놀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1900을 깬다고 단정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1900을 빼지 않냐면 수급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형태를 볼 수 같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하지만 매도 공세가 그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크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종합적 한도율 50%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 이유가 한도율이 넘으면 3일 내로 매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50.02 같으면은 오늘도 삼성전자가 뜨더라도 제한적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런 삼성전자의 주가의 척도가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조선, 건설, 유화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건설과 이제 조선주들이 나쁘다 했지만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여러분께서는 어느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1등주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삼성카드가 여러분 매수 가격 이상에 왔습니다. 참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물론 초반에 못 고쳐 추가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38,000원대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 후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 전하고 왔는데 삼성카드 일단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줘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식도 1등 주식은 카드 중에 삼성카드죠. 1등 주식은 6개월 내로 먹는 가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삼성카드 일단은 45,000원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종목을 추천했죠. 그중에 삼성카드가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픔을 줬는데요. 그래도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장담을 했죠. 여름 휴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못 보고 가을 휴가 명절 앞에 여러분 삼성카드 수익으로 부모님에게 신사임당을 분명히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저도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큰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 자체는 약세의 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부분이지 여기서 이 주식 전체가 죽어가는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900원절에서는 강력히 매수하면서 1920에서는 전후에서는 매도치는 양면성을 계속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 자체가 전환선과 기준선에서 계속 박스권 모양을 보일 것이다. 어제 기준선이 보이니까 주가가 튀었고 전환선에서 주가가 저항받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가가 3, 4일 동안은 횡보 국면입니다만은 이 횡보 국면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곧 변곡점이 다다라 있습니다. 변곡점 다다라 있을 때 주가가 전환선과 기전에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전을 역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전을 보이지만 선행 스팬원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면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기 자리의 악재와 선자리의 호재가 겹치면은 최저 보합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900이 빠진다는 그런 유언 비어를 절대 함부로 여러분 들으실 필요 없고 물론 주가가 언젠가는 1900에 빠지겠죠. 그렇지만 시황이란 것은 3일 내로 맞지 않으면 그거는 택도 아닌 시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 자체는 오늘은 고점에 매도 후에 현금화를 보유하시든지 아니면은 매도 후에 저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미 단타적인 요소가 일주일 내내 고점 팔면 저점 살 수 있는 요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짧게 짧게는 계속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조금 찐다고 선대 코스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하더라도 도지형에는 주가가 먹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코스닥 종목 고가주만 뜨고 있는데 고가주 여러분 못 사고 있고 여러분 거는 안 뜹니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좋지만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도 1등주 굉장히 SM이라든지 초고가주에 자신 있는 분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코스피 1등 주식에서 슬럼화시키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쟁이 노동절입니다. 그리고 고경의 탁금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어쨌든 간 1조 8천억 선물에서 코피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 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매수로 인하여 주가가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마시고 1등주 조상님이 나에게 1등주를 줬듯이 나도 조상님 저때 보답하는 순에서 1등주만 만지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마치더라도 절대 부실주 만지면 안 되고요. 동전주 만지면 안 됩니다. 1등주만 분명히 만져야 된다. 모든 IT나 어떤 분야든지 1등주 만져야 된다. 부모님 나눠줄 때 분명히 1등으로 나왔습니다. 1등주만 마치는 1등 방송, 센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등주 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주식은 고점 매도 후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 한번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9월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대 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코스피 1900선 지지는 강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반적인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송 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종목 AS부터 빠르게 받아봐야겠죠. 지난 8월 27일 추천받은 YG 엔터테인먼트 AS 해주신다고요? 예,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어제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 요즘 장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지금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익 실현이 상당히 자주 계속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전환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도 쉽게 하고 또 초과 상승도 쉽게 하는 상태고요. 어떤 종목들은 또 급등세를 타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회복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황적인 부분을 쭉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큼 그렇게 빨리 수익 실현을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은 가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은 올라서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 또한 역시 앞으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빨리 좀 전환을 시키고 싶으시다면은 기존의 주식이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서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하게 교체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상승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달 정도는 상승을 하면은 한달 정도는 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빨리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계속 고민을 좀해 주시기 바라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5일 정도 음봉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좀 타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자체가 나왔더라도 그 주가가 계속해서 연속적인 급등을 하는 개별 성향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가가 좀 쉬었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반응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목표치를 8만 원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 차익 실현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조정을 줄때또 재매수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5일선 타고 가면서 쭉 올라가는 종목들의 성향을 이제까지 많이 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단기 그리고 중기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네. 업종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그쵸. 업종은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가 민감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 주력 수출 업종인 조선 업종이나 뭐 철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또 나름대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잘 가고 있는 업종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잘은 모르지만은 고가 화장품이 있고 또 중저가 화장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그뭐 물론 고가 화장품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박미라 잉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일단은 그 중저가 화장품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화장품 생산 업체들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자꾸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 주가 상승세를 계속 좀 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쭉 보셔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표적인 그 중저가 화장품의 그 신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이블 CNC가 있겠습니다.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리먼 사태 때 시가총액이 100억도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순이익이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했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성장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주가가 8만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80배나 상승세를 탄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요즘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9,300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그만큼 매출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그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까지는 소비층의 소비 성향이 아직까지는 고가품보다는 저가품에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라든지 또 최근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이후에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업종들의 상황만을 봐도 지금 상황이 되게 좋고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기관들의 매수까지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 막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이 더 강하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중소형 화장품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국 진출이거든요. 네. 사실 국내 시장만으로는 매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해외 진출을 제일 빨리 모색하는 게 큰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그 수요도 당연히 큽니다만은 역시 제일 큰 시장과 그다음에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의 선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제일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을 한다 아니면은 중국에 우회적으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것도 그 결론적으로 그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자체가 그 한국의 기술력을 흡수해서 진출을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국내 업체가 진출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규모 면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제품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코리아나가 가장 적정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과거에 얼마 전에도 5월 달 중순경에도 그랬었고 7월 달 초에도 그랬었고 중간에 자꾸 기대감에 의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꾸준히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정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6월 초에는 한번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은 빨리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를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고 그중에 이제 좀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이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 정도 현재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은 2,000원 정도 전고점 라인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빠른 것을 감안한다면은 추가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65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이후 반등 포인트가 기대되는 코리아나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 보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미국장은 휴장이었지만 역시나 유럽장은 그간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유동성 확대입니다. 미국 벤버냉키 수장 역시 유동성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고요. 22 정책 회의에서도 어떠한 대책들이 좀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 좀 돌리고는 있었지만 그간 그렇게 속도가 좀잘 나오는 개선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확대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점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코스피 시장 역시
지금 수준에서 과연 크게 정말 점프업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19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1선 위에 종합 주가지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지켜진다면 한 포인트 좀 상승을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나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다. 대형주 대비해서는 역시나 스몰캡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글로벌적으로 소비재와 전기전자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 U+인데요. 네.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매매를 신규로 참여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지 바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LG U+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소각 이를 통해서 주주가치 어떤 재고를 일으키겠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분명한 호재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에 따른 뭐 자기 주식 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이중 교환사채 대상 물량을 제외하고 한 15% 정도에 대한 이익 소각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호재, 회사의 의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식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EPS 상승효과 충분히 있고 한 18% 정도 EPS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오버행 이슈에 좀 그동안 노출되어 있던 부분, 잠재적 오버행 이슈를 상당 부분 감소시켰다. 오버행 이슈가 감소된다면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상승할 수 있는 본바탕 되는데, 최근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단 홀드를 유지한다. 뭐 한국전력 보유 지분 한 8% 넘는 9% 정도 되는, 뭐 소각전으로는 한 7.5% 정도 됐는데요. 일단 매각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 잔존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좀 매력적이진 않아 보인다. 이 부분 분명히 부담스러운 단가이다라는 의견 두 번째로 드리고, LTE 경쟁이 8월 말부터 재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경쟁이 올라간다면 이익 부분이 조금은 낮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 부분의 어떤 가시성,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모멘텀을 찾아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른 시점 아닌가.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8,2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7,200원 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U+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대응 전략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정호영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전야 후 강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1% 이상 밀렸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단기, 중기 시황 전망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중기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도 직전 저점이었던 7월 25일 그 가격을 깨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가 중요한데요. 저는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차피 혼조세가 나오다가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아무리 거품이 나와도 1950을 뚫기가 어렵고요. 설령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그렇고요.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과만 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파생 위주로 좀 장난을 좀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선물하고 옵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어제 장 초반에 밀리는 게 그게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장 초반에 이제 밀렸다가 이제 굉장히 급등해주고 이제 끝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초반에 1,100계약 순 매수였다가 또 갑자기 3,000계약 정도 순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막 혼조세를 나타나다가 이제 끝내줬는데요. 그 와중에 프로그램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크게 한번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결국 지금 흐름은 뭐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공매도를 안 할 것이냐, 아니 공매도가 아니라 이제 선물 매도를 안 할 것이냐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저는 어쨌든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1,585계약 이제 순 매도해졌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 9월물 누적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 최고 27,000계약까지 매도였었다가 8월 9일에 5,000계약 순 매수까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현재 어제 기준으로 이제 만 계약 이상 매도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의 매매 동향, 뭐 해외 증시 동향,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동향이 있는데 항상 현재 시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지 바로 시황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외국인 선물 매도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말하면 키플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바로 키플레이어가 바로 외국인 선물 매도인데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다시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선물 매매 동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모양새는 좋았죠. 1,885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1,921까지 반등 나왔으니까 일교차가 36포인트나 됐었잖아요. 그리고 종가도 1,910이었으니까 뭐 그럴듯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이게 별로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또 파생에서도 상당히 어떤 그런 좋은 흐름으로 수급이 나타나면서 이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그 선물하고 옵션에서 흔들거림이 있으면서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나왔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좀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 밀리고요. 웬만해서는 1950 이상 다시 보기는 거의 어렵다. 정말로 정말로 거품이 일어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선물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9월물에 대한 누적 추이인데요. 7월 12일에 27,000계약까지 순 매도, 이게 최고치 기록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9일에 이제 5,000계약 좀 넘는 순 매도 최고치, 그 다음에 현재 만 계약이 넘어요. 이게 트렌드가 지금 너무 나빠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여기서 하나 좀 버텨주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세적으로 밀려버리면요. 여기서 한번 쏟아집니다. 그럼 쏟아지면은 결국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세상 없어도 지수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는 과연 누가 상승시키나 이런 소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3일 동안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공매도 최다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공매도 많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살짝 7,859기양 9주가 이제 매수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막판에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전까지만 해도 약 7,000주 정도 매도였다가 동시효과 때 막판에 플러스 7,000이 돼갖고 실제적으로 동시효과에 15,000주가 매수가 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종가만 살짝 건드려준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개인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반등이 나와도 얼마나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지수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변함없습니다.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하고 전업 제로, 1925선 미만에서는 전업만 10%, 1925선이 넘어도 전업만 25%.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냥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직장인들이 따라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7월 말이나 뭐 늦어도 8월 초 같으면은 일봉 매매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종목을 잘 고른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여차하면 바로 이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인은 맞지 않다는 거죠. 다만 전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대응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수 안 무너지니까 100% 매수하시라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8월 중순에 뭐 다 던졌든 물량 좀 확 줄였든 만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잔잔하게 그냥 코스닥 종목도 순환매하면서 적당히 수익 내면 되고. 근데 그때 매수 안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 들어가고 이제 100%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바로 주식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점에서는 던지고 오히려 손절을 하죠. 위에서는 다시 또 매수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그렇게 좀 결벽증 환자처럼 해주냐면요. 현물 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시청자들에게 제가 실전 교육을 전달하는 거죠. 책을 아무리 많이 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강의를 해주면 뭐합니까? 교사가 선생이 시범을 보여줘야지 시청자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책은 수없이 냈는데 실전에서는 하나도 못 맞추고 엉터리로 가르쳐주면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좀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팁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인터넷 빅3의 역사와 가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자, 인터넷 빅3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NHN이고요. 두 번째가 다음, 세 번째가 SK컴퓨터입니다. NHN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NHN이 원래 코스피 종목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코스닥에서 이동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절대가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액면가 5,000원 기준 한때 4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점점 추세가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SK컴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앞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때 NHN 다음 SK컴주 이걸 비교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특히 NHN이 모든 인터넷 관련주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평가의 핵심이다, 기준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 장도 좀 별로 안 좋고 해서 이제 통신도 네. 그냥 가볍게 단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K텔레콤 017670인데요. 대략 이제 13만 8천에서 14만 2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5%, 그다음에 목표가 5%에서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크지 않게 가볍게 대응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코스피가 1900선 방어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완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쪽에서 호재와 악재가 고루 등장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코스피는 추가 조정 신호보다는 좀 관망 신호가 여전히 좀 유효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중 후약의
3주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6일 날에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12일부터 13일까지에서는 FOMC와 또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유로화 안정기구가 합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런 판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코스피는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위치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 코스피 증시를 봤을 때 제가 1870포인트 밴드와 그리고 지수는 상단 자리는 197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만들어진 그 긴 밑꼬리에 대한 형상이 오히려 시장을 좀 더 강한 힘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리고 19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특정 주체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베이시스부터 시작해서 큰 부담감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감, 매수에 대한 자리보다는 오히려 보유하는 쪽으로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규로 한번 시장에 한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이번 주 자리, 여기에는 19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여전히 받고 있고 그리고 1930포인트가 돌파되는 이전 시점까지는 오히려 시장을 좀 여유 있는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단기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종목은 이제 099410 동방 성기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좀 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공한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좀 관심권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 대해 흐름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한번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우리가 동반성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되 지금 9,200원 구간대에서는 단기 매물 저항이 상당히 적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200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윗꼬리가 늘리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저항의 매물벽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대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반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과 또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여전히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초록색 선이 바로 60일선인데요.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60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9,200원에 대한 매물 저항은 여전히 지금 소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은 일단 시초가 베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8,730원 수준에서 일단 한번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9,6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구간을 한번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9,600원, 손절가는 8,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동방성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종목인 동방성기 대응 전략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이마트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작년 4분기 이후에 경영진 교체와 또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 불확실성 등하고 또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경영진 교체나 뭐 이런 내부 투명성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리고 뭐 또
때마침 또 경기 침체 그런 이유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뭐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또 내수 경기 부진 지속으로 좀 소비 회복 여부는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이마트 주가가 지금 현재 영업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과 또 롯데 쇼핑과의 시너지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그로 인한 뭐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7월 들어서 에어컨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연말까지 매장 수를 약한 330개로 확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 그런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이 현재 결합심사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9월 말경에 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면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권에서 약한 달간 기간에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군데군데 매수세가 있긴 하였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매수세는 없는데, 뭐, 롯데 쇼핑과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세에 붙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기관에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뭐, 향후 지금까지의 수급 동향과 또 향후 모멘텀에 의한 후발 매수세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서 뭐, 악재성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한뭐 반토막까지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점을 잡으면서 이제는 약 쌍바닥을 잡으면서 재차 돌려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의 여파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뭐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11선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N자형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충분히 가담해봐도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약 62,300원에서 한 62,900원 사이에서 매수에 가담해 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앞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6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한 65,7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마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